네, 오늘의 주제는 이재용 회장의 간절한 바람, 간첩죄가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간첩죄에 대한 이야기 지난 백브리핑 시간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들고 오신 이유 궁금합니다. 네, 네. 이 8월에 문다혜 기자가 이 주제를 제가 다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워낙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주제이고 그 지난 한 3, 4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네. 그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짚어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다뤄볼 필요성을 좀 느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일단 이 이슈가 생소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게 간첩죄, 그러니까 형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아마 화면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적국을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사람 혹은 군사상 기밀 누설한 자도 처벌을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고앵커 이 적국이 어디죠? 우리가 간첩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북한입니다. 그렇죠. 네. 이 현행 간첩죄가 보시는 것과 같이 적용 대상과 내용이 1항 2항 보시면 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는 뭐 국가 핵심 기술이라든지 뭐 방위산업 기술을 포함한 국가 기밀을 누설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몇 달 전에 그 서울 한복판에 중국 경찰서, 공안 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근데 이때 이게 발각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처벌했던 게 식품위생법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그 중국집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동방명주라고 네. 하는 곳이었는데 네. 그 두 가지에 의해서만 처벌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간첩행위를 한 것이 맞는데도 처벌할 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공백을 메우자라는 취지로 국회에서 간첩 적용 대상을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 또는 외국 그리고 단체에 소속된 외국인이나 그 사주를 받은 외국인과 내국인까지 확대를 하고 두 번째는 간첩 행위의 내용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 이렇게 구체화하는 법안을 추진을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첨단 산업의 기술 유출이 정말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법이 조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럼 4개월 동안 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좀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결론부터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없었습니다. 법사위 이제 소위 네.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소위 통과가 근데 불발이 됐고요. 그래서 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당연히 다뤄지지 못했고 본회의까지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12월 국회 돌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에 몰두를 하는 시기이고 네. 사실 이번 해를 넘기면 이제 총선 전국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정이 좀 어려워진 게 맞다라고 보는 네. 게 맞겠죠. 그런데 이 개정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뭐 여야 다툴 거 없이 모두 합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뭐 민주당 쪽에서도 한 3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고 뭐 김영주 의원, 홍익표 원내대표, 네. 이상헌 의원까지 이렇게 발의를 했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조수진 의원까지도 개정안 발의를 마친 상태인데 그런데 이 어떤 부분에 발목이 잡혔냐 보니까 법사위 소위 회의 내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사위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 쪽에서 나왔던 의견을 보면 산업기술보호법 등 이런 산업 스파이를 처벌하는 별개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과의 좀 관계성을 네. 따져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 산업 스파이를 다 간첩으로 규정을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요. 또 이 국가 기밀, 이 기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과 합의하지 않으면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발언을 한 의원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법원과 합의되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국회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 행정부나 사법부의 이 의견을 수렴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 이 이슈 관련해서는 행정부의 대리인 법무부가 찬성 의견을 냈는데 사법부의 대리인인 이 법원 행정처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왜 반대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이유가 궁금하실 네. 텐데 형량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 관해서도 뭐 우리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적국이냐 우방국이냐 동맹국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형량을 좀 달리 적용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일률적으로 좀 규정을 해서 강한 처벌을 강한 형량을 양형을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놓으면서 법원 행정처에서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법원 행정처에서 친하고 안 친하고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어떻냐에 따라서 처벌을 조금 달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달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만일 네.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네. 형법 98조를 개정을 하더라도 네. 뭐 적국이냐 비우방국이냐 네. 우방국이냐 동맹국이냐에 따라서 좀 처벌 수위를 달리해야 된다라고 아, 처벌은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처벌 네. 수위를 좀 달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타당한 것이냐라고 네. 질문을 드려서 답을 드리자면 네. 일단 전문가들은 우방국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외교적인 용어지 법적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류하더라도 형을 구분하는 건 당연히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간첩죄를 적용을 할 때 동맹국이나 우방국 뭐 이런 국가별 친소 관계 특수 사례에 따라서 법정형을 달리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방국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방국인 미국에는 뭐 약한 처벌을 내리고 중국에는 과한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법제화하는 것은 아무래도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뭐 친한 친구가 있는데 네. 나한테 폭력을 가했어요. 네. 그런데 얘는 좀 친하기 때문에 덜 형량을 주고 그렇죠, 네. 친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형량을 많이 한다는 거는 납득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민사는 합의가 되지만 네, 그렇죠. 형사는 안 되는 그런 네, 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개정이 어려운 건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좀 진보될 수 있는지 통과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일단 이게 한 5년 만에 작년 국회에서 다시 이제 발의가 된 부분인데 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좀 강력하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5년 만에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재개가 된 건데요. 네. 이번 주 이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 마침 또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려고 지금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이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 국회 그리고 이제 총선 전국에 돌입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개정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네. 질문을 했더니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년 5월 29일까지는 어찌됐든 21대 국회가 있으니까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법원 행정처에서 반대를 한다고 이거 통과 못 시키는 거는 납득할 수가 없다. 여야 국회에서는 어쨌든 의견이 모아지고 무르익고 있으니까 국회 차원에서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오늘 오후 4시에 또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본방송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봐주세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좀 궁금한 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이 좀 심각한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이 어떤 이 어쨌든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네. 어떠한 이제 기대 효과가 있을지 네. 파생되는 어떤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실제 물어보신 대로 답 드리자면 네. 작년까지 5년간 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총 93건 한 100여 건에 달했는데 대부분이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로 우리나라 주력 네. 산업으로 밀고 있는 산업들입니다. 근데 이게 피해 금액이 한 25조 원에 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법적 처벌 강화라든지 이런 적절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여기에 기업들의 노력까지 수반이 된다면 기술 유출이나 기술 유출 시도를 좀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니까요.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조가량의 피해를 지난해에만 입었다고 100여 건에 가까운 기술 유출이 진행됐다고 하니까 어쨌든 법제화가 최대한 빨리 마련이 돼야지 우리나라가 또 기술 강국으로 더 한 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오늘 헤드라인을 기자님께서
이재용의 간절한 바람, 네,으로 짚어주셨는데 혹시 그렇게 주제를 뽑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제가 제목과의 연계성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삼성전자 전 임원이 반도체 공장 이 기술 구조 공장의 구조를 중국에 이제 유출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있나 봤더니. 보석금 내고 풀려났더라고요. 수천만 원 보석금 내고. 수천만 원으로? 수천만 원. 단지 수천만 원. 그런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행위로 거의 뭐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그 피해액은 몇천억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배인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뭐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력산업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너무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기업의 위기가 우리나라의 위기가 되고 결국 그게 우리의 위기로 다가오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뭐 내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산업 스파이 행위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21세기 매국행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야당 쪽에서 지금 이 법이 생기면 뭐 국정원이라든지 뭐 검찰 쪽 행위 비대해져서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여야를 넘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이게 사실 2004년에 국회에서 첫 발의가 되고 계속 한 거의 20년 가까이 자동 폐기가 돼 왔었던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조속히 법 개정도 이뤄져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이 현안에 대해서 다룰 때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그 산업 스파이, 산업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계 뭐 전문가 학계 뭐 넘나들면서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 법 개정 조속히 이뤄져야 되지 않나.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좀 기다려 보면서 하지만 간절한 바람을 갖고 지켜봐야 될 시점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기술 수출과 관련된 간첩제 개정에 대한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해라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